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을 정리해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유한타증권에서는 미국의 대선 레이스에 대한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상구 선생님도 잠시 전에 좀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증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콘탱고로 전환한 원유 선물 시장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헤드라인만 보고 콘탱고는 이 노말 시장이고 그래서 이게 원유 선물 쪽에서 이제 이 원월물이 근월물보다 더 높아졌다고 하니까 이 좋은 거 아닌가 하고 봤더니 상품 선물에서는 그거를 달리 보더라고요. 그래서 콘탱고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유가가 좀 더 부진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주가지수 선물, 금융 선물 좀만 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그 이 실물들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 실물은 케인즈도 얘기했지만 노말 백워데이션 이렇게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백워데이션 상태가 원래 노말한 상태인데 콘탱고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그 베이시스 이 상황은 이 원유 가격이 앞으로 좀 밀려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사인을 주고 있다는 대신증권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반등을 이어나가지 못한다. 그래요. 지금 글로벌 교역이 좀 삐그덕거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기온이 좀 올라가야 돼요. 평균 기온이 한 20도 정도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소멸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전통 산업들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선 레이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과는 다른 전개를 보이고 있는 레이스 그렇죠? 올해는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조 바이든이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보여요. 전주세 안 보입니다. 2020년 글로벌 경제와 통상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 대선 레이스인데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에 대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진행 중에 있는데 초반부터 이변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꾸준히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던 조 바이든의 지지율이 급락했고 블룸버그와 부티지지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엘리자베스 워렌의 지지율은 샌더스한테 흡수되는 그런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양상, 양태, 모습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양상은 일본식 표기입니다. 자, 부티지지와 블룸버그의 공약은 뭐냐? 그렇죠? 블룸버그와 부티지지 성향을 보면 중도적인 성향의 바이든 지지율을 흡수할 만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블룸버그의 경우는 전통적인 민주당 성향의 후보라기보다는 민간 부분의 활력 제고를 우선하는 친 시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차라리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공화당 후보로 나왔던 것이 더 옷에 맞는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죠. 부티지지의 경우는 보다 복지와 같은 좀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급진적이기보다는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중도 쪽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게 무방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자, 결국은 이제 공화당과의 싸움인데 양당 간의 정책을 좀 비교해보자. 이거 뭐 우리가 그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민주당과 공화당은 환경 문제, 의료보험, 기업정책, 금융정책에 있어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중국 보호무역에 대해서는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동의를 하고 있다. 그렇죠? 오히려 대중국 보호무역에 대해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당 간의 차이점이 있는 기업정책이나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지지율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 아이디어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지금 트럼프가 다시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환경 문제는 조금 수준 밑으로 내려갈 테고 의료보험은 완전히 이제 그 이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왜 오바마가 있기 때문에 기업 정책에는 감세라든지 자유를 더 주고 금융 정책은 뭐
좀 비둘기파적인 그런 적이 적절치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